불렀어요. 분자운동. 분자운동 문제 풀이할게요. 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 본 적 있어요? 분자? 못 봤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거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져요. 종이 때 가면 알 거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자의 크기, 모양, 질량이 달라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같은 물질이래. 근데 분자의 종류가 달라? 같은 물질이면 상태가 달라도 분자는 종류가 같아요. 알았죠? 같아요. 답은 4번.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물질이라면서.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지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좋으니. 자, 분자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다 걸러래요. 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분자 모형을 사용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실제 분자의 성질을 모두, 이 과학에서 이거 모두라는 단어를 쓰면요. 좀, 그렇죠? 주의하라는 거죠. 완벽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그죠? 이거 앞에 어떤 형식으로 배웠나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네. 모두 표현할 수는 없죠. 클립볼트, 스타이로폼 공 등을 분자 모형으로 사용하죠. 답은 5번이에요. 5번. 분자 운동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가 빠르게 운동해. 온도가 높을수록이지. 요게 틀렸죠. 높을수록 분자가 빠르게 운동하죠.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아니요, 작을수록 분자가 빠르게 운동해요. 고체 상태일 때 분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진동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체 보면 앞에 보면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이라고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기체 상태일 때 분자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빠르게 움직이죠? 여기서 있네요. 액체는 그냥 비교적 빠르게, 기체는 매우 빠르게. 그죠? 그래서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게 기체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답은 5번 갑니다. 증발과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써라 라고 하면 증발과 확산입니다. 요거를 써주십시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운동이 가장 빠른 것은 고액기, 기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체를 찾으라는 건데요. 기체는 5번에 있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거 조금 아까 배웠죠? 증발하고 확산이에요.
뭐라고? 증발 두 가지예요. 증발, 확산, 확산 두 가지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냄새가 퍼지는 거는 뭐예요? 확산이죠. 확산. 확산이라고 써주시면. 이슬이 사라지는 건 증발한 거죠. 증발한 거죠. 냄새가 퍼진 거는 확산한 거죠. 확산한 거죠. 세 개씩 짝지었으니까 벌써 답은 찾았어요. 답은 1번이고요. 폭포에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중력에 의한 현상이에요. 중력에 의한 현상이에요. 난로에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거는요, 우리 6학년 때 배운 복사예요. 복사. 답은 1번입니다. 증발 볼게요. 나머지 현상 중 넷과 다른 하나를 찾으래요. 자, 아세톤이 사라져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배운 증발, 증발이라고 써주시고. 가뭄이 되면 논바닥이 갈라진 것도 물이 증발한 거죠. 증발 써주고. 머리카락 말리는 것도 증발이에요. 증발. 물이 마르는 것도 증발. 5번인가 보네요. 냄새가 퍼지는 거잖아요. 냄새가 퍼지는 건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과 뭐예요? 증발은 뭐라고?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확산은 틀려요. 증발하고. 답은 5번이었어요. 윗접시 저울 양쪽 접시 위에 거름종이 올려놓고 수평 맞춘 다음에 한쪽에다가 에탄올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여기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일로 내려갔다가 저 새끼가 증발하면 다시 올라가겠네요. 그죠? 오른쪽 이거를 써줘야 되겠네요. 답은 그런 게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수평이 된다. 5번 좋네요. 이 실험에 대해서 옳은 거를 쓰래요. 옳은 거. 이 실험은 뭐였어요? 증발이었잖아요, 증발. 증발에 대해서 쓰면 될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분자가 분자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증발의 정의잖아요. 그죠? 맞아요? 스스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분자 운동의 증거, 증발 확산. 증발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거를 찾으라는 거였잖아. 답은 5번이 좋네요. 자, 5번이 좋네요.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한 거. 이거 6학년 때도 어느 정도 나왔던 거예요.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고 바람은 강할수록 3번이 좋네요. 다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에 빨래가 잘 마른다. 배운 거죠. 원장님 어렸을 때는, 원장님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집에 보면은 부엌에 가면은 나무로 된 찬장이 있어요. 찬장. 정말 거지 같죠? 그 다음에 그 부엌에 가면은 부엌에는 이런 골로가 있었어. 골로. 여기 석유 난로처럼 생긴 건데 여기다가 냄비 올려놓고 이거 꼴랑 하나 있었어.
그리고 부엌 바닥은 흙이야, 흙.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막 시멘트로 돼 있거나 타일로 발라져 있지가 않았어. 되게 이거 하나 있고 꼴랑 요거 하나 있는 거야. 찬장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연탄불에다가는 밥을 하고 여기다 반찬을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게 들어오게 되냐면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그 다음에 이 세탁기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싼 거라서 세탁기가 없었고요. 물론 있었는데 비싼 사람이 쓰는 거예요. 짤순이라는 게 있어요, 짤순이. 짤순이가 뭐냐면 그냥 통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빨래를 짜주는 거야. 여기에 구멍이 송송 뚫린 이렇게 생긴 게 밑에 모터가 설치돼 있고 네모나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어. 이 뚜껑이 열려. 짤순이라는 거에다가 빨래를 돌려서 겨울에 짜가지고 넣는데 옛날 집에는 옛날에는 마당에 빨래를 이렇게 여기다 작대기 걸치지 빨랫줄이 늘어지니까 이 빨래를 이렇게 널어요. 빨래를 겨울잠바라도 하나 널잖아? 이게 어느 정도 마르냐면 여기 막 고드름도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야. 겨울에 빨래 한번 하잖아? 이런 잠바 같은 거 애들 더럽게 입으니까 한번 빠르면 얼굴 녹고 얼굴 녹고 무슨 황태 덕장에서 황태 말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을 말르는 것 같아, 정말로. 진짜야, 진짜 암말로. 뭐예요? 왜 그래? 추운 날 빨래가 잘안 마르는 건 알겠는데 왜안 마르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단원명이 뭐야? 분자 운동이에요. 분자. 분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뭐예요? 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매우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추우면은 고체가 되면 추운 거잖아요. 물만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는데 야 추운 날 빨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얼었는데 얘가 튀어나가겠어?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어? 이렇게 못 튀어나가지. 이게 안 되지, 이게. 그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증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답은 3번이 좋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라는 거. 이거를 말로 쓸줄 알았으면 좋겠다. 다 아는 건데 보면 알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당시에 가스레인지가 들어왔어요. 참 후져 보이는 거. 전기 밥솥이 들어왔어요. 밥솥. 전기밥솥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짤순이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들어오고 TV는 한참 전에 있었지. 이게보다도 전에. TV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세탁기는 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 세탁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는 짤순이가 달렸어요. 이렇게 짤순이가 다 달렸어. 그리고 여긴 세탁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도 모터가 달려서 이 통이 돌아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바람개비가 큰게 달릴수록 고급진 거였어요. 그래서 세탁기에 여기 빨래가 되면 타이머, 이게 선풍기 타이머 같은 게 여기 두개 달린 거요. 딱두 개씩밖에 없어. 40분 맞춰놓고는 40분 동안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빨래를 짜는 거지. 다 수동이었어요, 옛날에는. 신기하죠? 자, 이 안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나나? 어떤 그림이었냐? 앞에 보면 증발이에요.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끓음은 뭐예요? 이 안에서도 액체 전체에서 끓음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아, 겉에만 있는 건 증발이구나, 증발이구나. 얘 그림을 딱 보면 여기다 써요, 이렇게 증발. 오, 이 새끼 증발이구나. 자, 오른쪽 그림은 분자 운동에 대해 의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틀린 것은 얘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맞지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나겠지요? 액체 표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표면에서. 맞아요. 열을 가해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마르는 현상. 그림이 말라. 증발 맞잖아요. 열을, 증발은요, 앞에 보면, 일어나는 온도는 뭐예요? 모든 온도예요, 모든 온도. 끓음만 뭐예요? 끓는 온도 이상이에요. 이제 접수했어요. 답은 4번이에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뭐, 옆에다 써요. 모든 온도, 이렇게. 모든 온도. 그 다음에 증발과 끓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증발하고 끓음을, 옳은 것을 골라래요. 증발은 물에서만 일어나?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 어, 선생님, 이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 아, 선생님, 이것도 지금 봤잖아요. 그죠? 답은 일단 썼어요. 그죠? 답은 일단 썼어요. 끓으. 끓음은요, 왜 원인이 외부로부터 열을 받기 때문에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증발은 그냥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확산하고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을에 있던 건 틀렸던 거죠. 그죠? 그다음 물에서만 일어난다? 뭐 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수채화 물감도 마르고 모두 봤어. 에탄올도 했었네. 그지? 에탄올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확산의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요. 한 글자만 쓸게요. 커피 가루가 물에 녹아 퍼지는 건 뭐죠? 확산이에요. 확산이에요. 확만 썼어요. 알코올이 손등에 바른 게 날아가는 거는 증발이겠죠? 냄새가 퍼지는 건 무조건 확산이죠? 소금 말려요? 증발이겠죠? 물이 줄어들어요? 증발이겠죠? 식초 한 방울만 넣으면 전체에서 신맛이 나요? 확산이겠죠? 확산인 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그드부라고 써주세요. 그드부, 그죠? 그드부. 자, 젖은 우산의 물기가 마른다. 이 옆에다 증발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모기향이 이렇게, 이것도 냄새 나잖아요. 그죠? 확산이에요. 확산이에요.
증발과 확산은 뭐, 왜 일어난다고?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거였어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아,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4번이 답이에요. 대표 유형 문제네요. 확산인데요. 틀린 것은 이래요. 틀린 것은 분자 운동의 증거 우리 두 가지 배웠었어요. 증발 확산이 확실히 맞아요. 확산은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확산, 기체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죠. 그죠? 아까 뭐 냉면에서 이거 액체잖아요. 냉면. 그지? 액체에서도 막 이런 게 쓰잖아. 그죠? 답은 3번 한 개랑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아닌 것 같아요. 높을수록,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답은 3번, 5번이에요. 3번, 5번. 그거에 대해서 앞에 있었나? 볼게요. 확산. 여기 있네. 확산이 빨리 일어나려면 온도는 높을수록, 분자의 질량은 작을수록, 물질의 상태가 고액기일수록, 진공 속에서 제일 빨라요. 그쵸? 봤어요. 우리 암모니아 수는 뭐예요, 암모니아 수? 이게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란 말이야. 6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염기성이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만나면 이 투명했던 게 빨간색으로 된다면서? 그죠? 맞죠? 오른쪽과 같이 페놀프탈레인을 묻힌 솜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암모니아수 한 방울 빵 떨어뜨렸어.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그죠? 이렇게 막 확산되겠죠? 그죠? 답은 암모니아 분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 맞아요. 암모니아 확산에 의해 솜 색깔이 바뀌어요. 맞아요. 낮은 온도에서 실험하면 안 되죠? 그죠? 낮은 온도 말고 높은 온도에서 실험하면 더 빨리 변하겠죠? 답은 3번. 솜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암모니아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깃집 근처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 뭐라고요? 확산, 그죠? 이거 확산 실험이었어요. 그죠?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진공 속이 가장 빠른다면서,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순이라면서, 답은 5번 되겠죠? 25, 50, 75도에서 잉크 동시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그죠? 응? 두개 골라라. 75도가 다겠죠? 다겠죠? 확산 속도 관계를 알수 있겠죠? 아, 답 2번 맞네요. 잉크 분자 운동은 가나다 순으로 빠르죠? 당연하죠. 답은 3번도 맞겠죠? 일단 두개 골라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 3번이에요. 정지에 있는 물 분자 사이로 잉크 분자가, 왜물 분자는 정지에 있어야 돼요? 들만 움직이나? 그죠? 다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현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수가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죠?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그렇지 수가 아니에요. 수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이번 3번이었어요. 진한 염산이고요. 얘는 암모니아수예요. 동시에 놓고 고무 마개로 막았어요. 여기 염산. 동시에 막았다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확산이 되겠죠?
이 새끼가 이두 개가 만나서 여기서 무슨 흰 연기가 됐나 본데, 그죠? 그건 몰라도 돼요. 이 말은 얘가 더 잽싸게 왔다라는 거죠. 암모니아 수가 더 거리가 멀잖아요. 그건 같은 시간에 얘가 더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암모니아 분자가, 그죠? 그러면 흰 연기는 뭐예요? 염화? 암모늄? 맞아요. 아, 지금 외우면 되지? 지금 외우면 되지? 염화 암모늄이에요. 염화 수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의 확산 속도는 같지 않죠? 암모니아가 더 빠르죠. 염화 수소 분자는 암모니아 분자보다 질량이 크죠? 염화 수소요. 염산이 염화 수소가 물에 녹은 게 염화 수소예요. 맞죠? 분자가 암모니아 분자보다 질량이 크니까 느리지, 이만큼밖에 못온 거지. 암모니아 분자의 질량이 더 가벼우니까 더 빨리 온 거. 유리관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흰 연기는 더 빨리 생기겠죠? 당연하죠. 진공이라도 흰 연기 생기는 위치는 변하지 않겠지? 제가 더 빠르니까, 그죠? 더 빠르니까. 답은 5, 저기. 2번이었죠, 2번.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래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래요. 고추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햇빛에 말려요.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해요. 이 새끼는 증발이고 이 새끼는 확산이죠. 우리 이거 배운 거죠, 여태까지. 뭐요?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애들은 이거를 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젖은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을 그럼 온도는 뭐 어떻게 하고, 습도는 뭐 어떻게 하고, 바람은 어떻게 하고, 표면적이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그냥 밑에다 쓸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바람이 강할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 그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아, 원장님은 요 글자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쓰. 빨래가 잘 마른다. 빨래가 잘 자, 여기다가 이렇게 콤마 찍어주면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바람이 강할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아, 오늘 전자적을 썼는데 원장. 도착했어요. 자, 전자저울에 거름 종이를 깐 페트리 접시를 올려놓고 아세톤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질량을 측정했대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야. 지금 떨어뜨린 상태예요. 질량은 감소하겠죠? 질량은 감소합니다. 이유를 쓰라고 그랬어요. 왜 감소하는지 분자를 하래요. 아세톤이라고 그랬어요. 아세톤 분자. 아세톤 분자. 띄어 아까도 없어.
아세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분자가 스스로 날아간 거죠. 스스로 운동한 건 뭐였어요? 이건 쓰지 않아도 돼요. 증발이에요, 증발. 그죠? 맞아? 증발이죠.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자.